성형수술을 해놓고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긴 의사와 브로커, 환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네, 무좀 레이저 치료가 성형수술과 달리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간판을 함께 단 부산의 한 병원입니다. 미용시술 기기를 갖춰놓고 비만관리와 피부 미용시술을 해주는 곳입니다. 미용시술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지만 이 병원에서는 무좀 레이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무좀 레이저 치료는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리프팅이나 일반적인 피부 관리나 간단한 성형수술 같은 것. 그 대신에 청구는 무좀으로 들어가니까 비용 부분은 괜찮다고 하면서.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실손 보험 사기는 병원이 앞장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챙긴 보험금만 2억 원에 이릅니다. 미용이나 성형 같은 경우에는 민영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용 목적으로 시술받지 않고 이게 마치 치료 목적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의사와 공모해서 결탁해서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기. 실손 보험에 기댄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실손 보험 손해율도 130%를 넘어섰습니다. 병원이 사기를 조장하면서 결국 보험 가입자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계속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받지 않은 고객이 사기는 보상도 못 받았는데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3년, 5년 갱신 단위로 올라가는 걸 내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무좀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형외과 원장과 브로커, 환자 등 9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QNN 박명선입니다.